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뭐 무릎이 우승권인 건 맞는데 샤넬이 또 무릎한테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세인트가 저번 대회를 못 나왔기 때문에 좀 뭐랄까 벼르고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요. 선칩도 무릎한테 약한 편은 아니고 미스티도 또 무릎한테 강하고 전체적으로 무릎한테 강한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무릎 잘하면 털릴 수가 있어요. 자 스페인 맵에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. 와 제자리 걷기 원바운드 벽 가나요? 미스티? 자 눕고 미스티의 영역으로 백스피로 나오는데 이거 안되네요. 바로 끝나죠? 아 실수! 이거 안 끝났어요. 이러면 또 모릅니다. 태그투 몰라요. 태그투 몰라요. 러쉬 슬라이딩 어버 바로 바운드 못하고요. 태그투 모릅니다. 자 이건 아직 결정타가 아니에요.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. 오 바로 바운드 벽이에요. 측면 벽이기 때문에 앵글 돌리고 하단 두 번 어퍼 아 총격 아 이거는 실수죠. 햄머였는데 커키 이거 끝나죠. 별다른 일 없으면 끝나죠. 마무리 미스티가 지금 무릎한테 지고 그렇죠 무릎한테 지고 선집한테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맞죠? 네. 자, 만약에 노메이한테 지면 그럼 마이너스 3인가요? 두 번 졌으니까. 플러스 1인 상태였나요, 미스티가? 두 번 졌는데 마이너스 2 아닌가요? 아! 아니, 미스티가. 미스티요. 오! 이거 막았어. 와, 안 바꿨어! 바꿀 생각 없나요? 마 이제 바꾸죠, 오쇼. 오! 오, 카포에라! 카포에라! 아, 루비! 레이지 없어져요? 오, 대박! 오, 대박! 끝내야 돼요! 분위기상 끝내야 돼! 아, 분위기상 끝내야 돼! 아, 이거 못 끝내면 좀 힘들죠! 그래도 이길 수 있나요? 아 이거 분위기상 끝냈어야 됐는데 자 노네임도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또 지면 마이너스 2면 또 마지막에 이제 3시간 반 되는 리그에서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점도 많이 챙겨야 되고 미스티는 이거 지면은 지금 선칩 놨고 노네임 세인트 나오는데 불안불안합니다. 어? 자 콤보 야 이게 강력한 콤보 들라 그랬는데 아쉽네요. 햄머? 어? 패턴인 것 같아요. 아 좋다. 어 좋다. 니나 이거 난리 나요. 못 감아 던지기. 아 이렇게 되면 노네임 탈출. 미스티 지금 3연패인가요? 마이너스 3? 맞죠?